자, 여러분, 아까 차인표 얘기했죠? 차인표. 아, 참. 탄핵 때 그렇게 피켓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예? 그게 좋아했는지 몰랐는데 말이죠. 자,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주진우, 뭐, 그 다음에 김어준, 낙곰수 팀.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진우가 말이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주진우가요,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담당 검사도 배정돼 있습니다. 김소영 검사라는 검사가 주진우를 수사하게 될 예정인데요. 주진우와 김제동이요, 2016년 11월 25일 일본까지 날아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애국소년단 토크 콘서트라는 행사를 엽니다. 여기에서 주진우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아그라 나오고 마약 성분이 나오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거든요. 섹스와 관련된 테이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약 사건이 나올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순실 박근혜 비리의 10분의 1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거기에서 10분의 1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근데 힘든 얘기를 유자가 지금 했습니다. MBC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 그렇죠. 예. 아, 만약에 제가 문재인 섹스 비디오 나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수사받으면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라가 개판 5분 전이에요. 정권 바뀌면요. 건전하고 팩트만 뉴스를 전달하는 신의 한 수가 MBC, KBS 제가 저녁 때는 다 돌아다니면서 방송해야 될것 같아요. 회당 800만 원씩 받으면서. 아, 정말 진짜 화딱지나네. 이자가 500만 원 받는다면서요? 회당 600만 원인가? 이야, 예, 네, 그래요. 600만 원 받는다는 지금 설이 있습니다. 예. 예. 야, 우리는 회가 아니라 진짜,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더 진짜. 말하면 저희가 너무 비참해지니까요. 특히 추잡한 것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정말 모욕과 터무니없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망언들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섹스 테이프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미혼 여성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미혼 여성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감을 준 그러한 발언이고요. 지금 앞서 저희 신 대표님께서도 저 주진우 같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면 곧 있으면 문재인 섹스 테이프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문재인은요. 섹스 테이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음란물 트위터를 올린 전력이 있는 아, 맞아,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아. 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차라리 아, 우리가 그거 더 한번 쉬운 거가 찾아볼까요? 있네. 예. 이 주진우 반드시 법에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때 문재인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아, 해킹 당했겠지 그랬는데 네. 해킹이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게다가 해킹 아니잖아요. 그때 또 예.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그 올렸다고 백남기 하시니. 관련돼 예, 가지고 맞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충격적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서 주진우, 김어준, 교통방송, 예. 그 다음에 KBS, MBC, SBS, 아시겠지만, 그 김어준 뿐만이 아니라, 그 김제동이 말이죠. 이 김제동이랑 같이 했던 고발. 김제동이랑 같이 행사한 거예요. 야, 김제동이는 왜 고발 안 당하지, 이거? 김제동이 입에서는 이 말이 안 나온 거죠. 행사를 같이 했을 뿐이지. 아, 근데, 진짜. 참, 이게 주진우 스트레이트, 지금 신의 한 수도 몇번 다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어이거 가짜 뉴스래. 아, 저희 보고 악의적으로 신경. 편집을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하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슈퍼챗 쏘시려면은 수수료도 많고 큰돈 저희 구독자들한테 죄송하니까 작은 돈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악의적으로 아, 그거 왜 잘라가지고요. 고소 안 하고 있지, 우리가? 아, 그러니까요. 고발을 해야 돼. 고소하고 고발을 저 해야지. 언론의 자세가 안돼 고발해야 있는 돼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갖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언론인으로서 기본 자질이 안된 작자들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 등에서 마치 정말 수백만 원대의 고액 출연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진우의 입장, 아, 그렇죠. 한번더 읽어만 예.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적이 없고, 2017년 말도 안 되는 내란 선동 고소 사건 때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와, 얼마나 비겁합니까?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한 입으로 두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저도 마지막 하나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주진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늘 뒤에 붙는 수식어가 기자지 않습니까?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 게 앞서 했던 발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최소원 씨에 대한 비리는 10분의 1도 안 나왔다?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기자로서의 워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아니, 부풀려졌죠 당시에. 그렇죠. 비리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나서 10분의 1도 안 나왔다는 식의 말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였냐? 그 당시에 나왔던 뭐 구슬했니? 뭐 비아그라를 먹었니? 뭐했니? 그때 했던 말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뭐 죄가 될 만한 거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뭐 그 당시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뭐 지금 나온 거는 10분의 1도 안 됐다. 근데 검찰이 조사를 똑바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소위 말한 성관계 테이프 등등을 논했던 이거는요 소설가죠 소설가 소설가도요 이 정도면 끔찍한 수준인 겁니다 정말. 네. 자 문재인의 그 과거 일본 음란물 야동 이게 심지어 근친을 네. 근친물이죠.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밑에 한번 읽어주시죠 소개해주세요 네. 이게 왜 올라왔는지. 네 백남기 선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농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면서 남동생과 누나의 사랑이 담긴 일본 근친야동을 올렸던 문재인 전, 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할 뻔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금방 네, 될 거예요. 문재인 당시에 네, 트위터입니다. 이게 심지어 해킹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 왜냐하면 해킹이었으면 저거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여배우가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출연작을 올려줬다 해갖고 소개까지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문재인의 성적 취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말고 사실 재밌는 게 또 있는데 한번 제가 네. 시간이 되면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죠? 잠시만 이걸 좀 네. 체지해 주시면은 제가 나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있습니다, 게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나가시겠다. 네. 준비해 보세요. 예, 좀 어떻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아, 얘기를 한번 이어가면 예. 이 주진우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지 않습니까? 이 탄광에서 광부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독일의 리프케 대통령을 만나서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굉장히 융숭하게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진이가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호텔에서 나오지도 못했다. 리프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호텔에서 밥만 먹다가 다시 돌아왔다. 역사적 사실이고요. 동영상이 다 있고 알려졌는데 이런 거짓말을 한 자가 지금 MBC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조만간 뭐 섹스 테이프가 나온다고요? 하, 정말 이렇게 잔인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송을 한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들과 함께했던 방송을 뭐 낙곰수라고 하는데 그때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이 있었는데 김용민은 뭐라고 그랬어요? 곤돌리다 라이스. 강간해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발언했죠. 맞습니다. 논란이 됐어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있어요. 없는 발언들을 했는데 그 자들이 지금 교통방송인이 뭐니 하고 싹 쓸고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한편이죠 노조와. 요즘에 김용민은요 다른 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광호 목사님 욕만 하고 있어요. 저게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의 화이트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권을 위해 그동안 나팔수 역할을 한 그 보훈 인사를 제대로 톡톡히 빨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찾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현재는 물론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박제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건데요. 사실 여부 제가 알기로는 이건 사실이 맞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네. 제가 이 앞에 우리 백남기를 기리는 이 트위터를 보다가 지금 갑자기 확 생각나서 다시 찾은 건데 네. 이 보면은 개인적으로 축하해야 될 관계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인사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장관 인사에 대해서 비판의 어떤 네. 글을 썼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밑에 첨부 사진이 왜 딸렸는지 전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입국신고서에 적는 성별 무슨 란에 뭐 어쩌고저쩌고 썼다. 근데 뭐 한 달에 두 번 한다는데 뭘 두 번 한다는 거지? 아, 섹스란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그래. 아, 이게 뭐냐? 현재의식 계급입니다. 이거 보면은 입국 신고서에 적는 성별인데 SEX란에 한 달에 두 번이라고 적었다고 하는 건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걸 달았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자주 보나 봐. 이게 저는 물론 이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있고 혹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의 보좌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보좌관의 성적 취향이 문제가 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고가 지난날에 그 야동 표지를 올렸던 것도 문제고 이런 식의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축하해야 할 관계인데 점점점 그래도 5개월에
16억 원은 너무하네요. 휴일 빼면 일당 1500만 원. 서민들은 그저 아득하고 어지럽고, 예, 다리에 맥이 빠집니다. 아니, 자기도 많이 받잖아. 예, 자기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죠. 예. 예, 수입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인사입니다. 이게 아마 장관 인사하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총리나 장관 인사하면서 이제 로펌에 있던 분들 예, 예. 오니까 이런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사진이 참 재밌네요, 진짜. 그렇죠. 예, 여권이나 해외 여행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성별을 적게 돼 있죠. 근데 섹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야, 이게 그것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거네. 뭐 근친 야동물 뭐 이런 야한 글들 이런 것만 찾아본 거 아닌가. 아 진짜 나중에 동영상도 올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에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